자, 올해도 미더덕회. 자,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미더덕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진짜 매년 철되면 먹어야 되는데, 이 미더덕회는 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6월까지 해가지고 좀 회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이라고 하고요. 그동안 제가 통영 쪽에 그 미더덕회를 좀 많이 주문해서 먹었었는데, 뭐 댓글을 확인해보니까, 미더덕회는 마산, 진동 이쪽이 거의 원조인데, 너무 통영 거를 사람들이 좀 먹는 것 같다. 그래서 이번에는, 마산 진동, 상품이 이제 마산 진동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. 마산 진동 미더덕회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자, 요거는 지금 제가, 구매를 요만큼 양이, 원래 그 손질 안 된 건 22,000 얼마고, 22,900원? 그리고 손질을 해가지고 오는 거는 요만큼 양이 29,900원.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요만큼 양 33,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혹시 구매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보기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주는 마산에서 왔으니까 마산 경남 쪽에서 먹는 화이트 소주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요 주먹밥이다. 이거 진짜 매운 오돌뼈인데, 이거 목포 오시면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맵고 짭짜름한 게, 건강에는 안 좋은 맛이지만은 최고예요. 예. 자, 저 접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. 예. 맥주 한잔 해야겠다, 그럼. 자, 먼저 제일 먼저는 맥주 한 모금 시원하게 하면서 요돌뼈 주먹밥. 자, 소주 한잔 따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. 아이고. 야, 이 향은 진짜 멍게향처럼 바다 내음 향이 싹 나고, 이 껍질에는 오독아삭한 식감이 턱부터 치아 이런 걸 굉장히 또 만족시켜줍니다. 와, 이거야, 나 진짜 이걸 기다렸어요. 사사. 준비됐습니까? 진짜 이건 이 철에 날 위한 음식인 것 같아.
샤. 아, 조상님 감사합니다. 자, 오독소리 중간에는 이렇게 대사 한 번씩 치면서 이 오돌병. 어이, 사자. 아. 짠. 아, 리찬이 감사합니다. 어이, 사자. 좋다. 아, 뭐 안 찍으면 상관없습니다. 사사. 아, 아주. 거품이 많이 난다. 아, 또 사자. 아우. 아우. 에? 사사. 아우. 보고. 아. 어우, 쭈. 맥주를 잔뜩 있으니까 맥주가 거품이 너무 많이 나네. 어. 아. 여러분들이 화로닭발 계란찜 요거는 이런 거 주문하면은 서비스로 주지만은 진짜 물 많이 들어간 그 전자레인지에 한 계란찜인데
요게 보들보들하면서 젓가락으로 잘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 계란탕과 계란찜의 중간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네. 어우, 보들보들 하면서, 맛소금 느낌도 딱 있고. 자, 지금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랑 같이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 채팅이 많아가지고 예,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사장님들 이 계절에 제철 음식은 진짜 꼭 괜찮은 거는 다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 특히 이 봄부터 약간 초여름까지 맛있는 이 미더덕회 요거는 한번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소통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